문법으로 넘어갑니다. 예, 문법. 네. 자, 일단 이제 그림 보고 오늘 문법 어떤 건지 같이 확인을 하죠. 예. 우리 아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불러도 방에서 안 나오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요. 인터넷으로 주로 뭘 하는데요? 게임을 해요. 그런데 게임을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요? 중독될 수 있어서 위험해요. 계속 그만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말을 잘 안 들어요. 다른 취미를 한번 찾아보게 하세요. 오늘의 문법, 개하다. 다른 취미를 한번 찾아보게 하세요. 오늘 배울 문법은요, 뭐뭐 개하다입니다. 듣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하도록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른 취미를 한번 찾아보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다른 취미를 찾아보는 행동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 자, 일단 다른 취미를 한번 찾아보게 하세요. 이걸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글라드시 먼저. 다른 취미를 찾아게 하세요. 찾아보게. 찾아보게 게 하세요. 아니요, 그냥 찾아보게 하세요. 찾아보게 하세요. 네, 다른 취미를 찾아보게 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마리아 씨요. 다른 취미를 찾아보게 하세요. 네, 좋습니다. 다른 취미를 찾아보게 하세요. 자, 이 게 하세요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화면 보면서 우리가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엘레나, 아이가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선생님, 게임에 중독될 수 있으니까 많이 못하게 하세요. 글라디스, 마리아 씨, 아이 키가 작아서 걱정이에요. 마리아,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크니까. 자, 밑에 이제 글라디스 씨하고 이제 마리아 씨의 대화네요. 자, 글라디스 씨 먼저 시작. 마리아 씨, 아이가 키가 작아서 걱정이에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크니까 우유를 매일매일 마시게 하세요. 네, 그렇군요. 우유를 매일매일 마시게 하세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유를 자주 마시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하세요. 있겠죠. 네. 자, 두 분이 역할을 바꿔볼까요? 네, 역할을 바꿔서. 클라디스 씨, 네. 우리 아이가 키가 작아서 걱정이에요. 아이고, 우유를 많이 잠깐만. 괜찮아요? 차분하게 하세요. 예.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크니까 자주 마시게 해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 하다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만 더 공부해 볼까요? 네. 자, 계속 보시죠. 자, 어떤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막 뛰어놀고 있어요. 이럴 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시나요? 해요. 뭐라고 밑에 얘기하죠? 집에서. 밑에 집에서. 네. 애들이 못 튀게 해요. 예, 예. 못 튀게. 시끄러우니까. 네네. 못 튀게. 못 튀게 하세요. 하세요. 네. 못 튀게 하세요. 네. 아, 아이들 집안에서 네. 못 튀게 하세요. 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막 집안에서 뛰어놀고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 씨? 나가서 놀게 하세요. 아이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아이 두 분이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집안에서 못 뛰게 네, 하세요. 못 뛰게 하세요. 하세요. 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제 나가서 놀게 하세요. 아니면 안전하게 네. 앉아서 놀게 하세요. 예. 집안에서 막 뛰어놀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네. 네. 누가 위험한 거죠? 뭐 밑에 집 애기도 또 아이들. 아니, 애기도 유명하지만 예. 가끔 뭐 밑에 집 있잖아. 아픈 사람 있잖아. 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소음은 좀 주의를 해야 되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잘못 쓰는 표현 한번 짚어봐야죠. 화면 같이 보십시오. 창원에서 깨소금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 통짠디 씨 부부. 또 한번에 미스 코리아 났다고 만드는데. 응?
둘이서 지금 많은 짓들이고. 어머니도 해줄까요? 응? 안 할란다. 너나 많이 해라. 네, 맞아요.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죠. 참 잘들 놀고 있다. 시어머니는 22살에 시집와 7년 만에 술 때문에 가정에 소홀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무도 해서 팔고 야식 배달도 하고 온갖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아들이 자식이자 남편이었네요. 아직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1등입니다. 자, 장어 왔어요, 장어가. 자, 장어. 우리 섭취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아들의 손님들을 대접한다고 하는데요. 통짠디 씨도 옆에서 열심히 거둡니다. 더 달라고, 더 갖다 드리라고. 그래. 알았지? 알았다, 알았다. 맛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잘 챙기라며 심신 당부를 했는데 이 보시면 큰일 나겠네요. 여보, 야채 없어. 상추 씻고 했어. 갖다 먹어. 통짠디 씨, 상추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보, 야채 없어. 상추 씻고 했어. 갖다 먹어. 네, 네. 두 분이 왜 웃으셨을까요? 네. 네. 신랑 자주 씻어 갖다 먹으래요 해서. 네, 네, 네. 네. 평소에 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네. 웃으신 거죠 두 분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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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마지막 말 네. 여기 표현이 조금 부정확합니다. 상추 씻어 놨으니까. 네, 네. 가지고 와서 먹어요. 네, 네. 네. 아 가지고 와서 먹어. 먹어요. 네. 네. 마리아 씨한테는 뭐 상추를 닦았으니까. 상추를 네. 씻으니까. 씻으니까. 네. 우리가 상추를 닦는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릇은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준비했으니까. 아, 준비했으니까. 네. 네. 뭐 그렇게는 상추를 준비했으니까. 네네. 네. 네. 갖다 네. 먹어요. 자, 일단 뭐 그라데 씨가 정확하게 예, 맞추셨어요. 예, 씻어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어노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 아어노타는요 어떤 행동을 끝내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추 씻어 놓았어 갖다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추 씻어 놨어 갖다 먹어. 물론 이제 그라디스는 상추 씻어 놨으니까를 쓰셨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놓았어 이것을 이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상추를 씻어 놓아서 갖다 먹어요. 네, 좋습니다. 그, 그라 씨한테는 이제 놓았으니까가 더 자연스럽네요. 네네. 그죠? 네. 상추 씻어 놨으니까. 네. 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네, 입에 잘 붙어 있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마리아 씨 한번. 상추를 씻어 놓았으니까 네. 갖다 먹어. 네, 예, 좋습니다. 상추를 씻어 놨어 갖다 먹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 저 이게 화면 보니까 이 시어머님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아드님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셨는데 며느리도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아마 그 정말 그 시어머니 또 그리고 두 부부가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문제 속에서 한국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문제 풀고 한국 알기입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일까요? 같이 보시죠. 아래 그림과 관계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 분? 네. 본 적이 있어요. 네. 글라디 씨? 우체국. 네. 마리아 씨? 네. 우체국. 네, 맞습니다. 정답은 우체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기 이제 밑에 봉투가 나와 있죠? 네. 봉투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편지 넣는 거. 편지를 넣어. 뭐 배달한다 이런 네, 의미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옆에 이제
트럭. 트럭. 예, 화물차가 있는데 저건 어떤 의미일까요? 배달차. 근데 그 물품 이렇게 갖다 주는 물건. 거죠. 네, 물건. 네. 네. 여기 이제 트럭. 네. 이 화물차는 물건. 이제 물건. 네. 그죠? 소포. 네. 어? 근데 선생님 위에 네네. 위에 있는 거 무슨 룩고 업무? 아, 저거요? 네네네. 아, 업무라는 것은 네.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아. 예, 그걸 의미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예, 보내준다. 아. 또 이쪽은 이제 소포를 보내준다. 뭐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이제 로고라는 것은 뭔가 그 상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게 어떤 모양인 것 같으세요? 비행기? 새. 비행기? 새. 네, 비행기. 아닌가? 새. 비행기냐, 새냐? 새.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비행기. 그라지 씨는 비행기. 네. 에, 마리아 씨는? 새. 새. 그렇다면 어떤 새? 비둘기. 이렇게 비둘기. 항상 이렇게 본투. 이렇게 하고 아 비둘기가 네. 맞습니다 옛날에 네. 비둘기가 그랬어요 네. 그런 것도 했는데 자 지금 이 대한민국 우체국의 저 로고는요 제비입니다 제비 제비 아. 제비 아세요 몰라요. 네네네 몰라요. 네. 이거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새 아 그렇죠 맞습니다 우즈벡에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제비 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네네. 알려주는 새 우즈벡에서도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네 그렇군요. 똑같네요. 한국에서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은요, 이 제비가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 아.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로 이 제비가 우체국의 상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초콤에 뒤에 꼬리가 이렇게 길어. 네. 그쵸? 일단 방송 끝나고 찾아볼게요. 제비가 어떤지.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관한 그 표현을 네네.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인터넷에서. 탁 제비를 치면은. 네, 제비. 그죠? 네네. 이 제비에 관한 모든 정보가. 나와요. 네. 이런 걸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네. 유해한 정보일까요? 유익한 정보일까요? 유익한. 유익한 정보. 네. 유익한 정보. 그렇습니다. 네. 그 저기 가나에도 우체국이 있겠죠, 당연히. 네, 있어요. 네. 가나 우체국이 있는데 예. 개인 이거 있어, 번호 있어요. 개인 뭐가 있어요? 번호. 우체국 번호 있어요. 예, 하고 예. 열쇠도 있어요. 예. 한국처럼 배달해주고 아파트 안에 뭐 코자 넣어주고 아니면 벨 누르고 딘돈 주고 아니면 경비실에서 맡기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네, 그냥 개인... 에 뭐야 차례에서 갖다 넣어줘요. 네네네. 거기 우체국에다. 네네네. 우리나라 그 사서함 같은 건가 보네요. 네네네. 갖다 예. 놓고 일주일 가서 확인해 봐요. 네. 네. 편지 들어오나 그런 거 확인해 보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집까지 배달해 주는 게 없다. 네네네. 도어투도어 배달. 우즈베키스탄은 어떻습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집까지 이렇게 배달하는 이렇게 아직 발달하지는 않고 네. 그리고 우체국에서 편지란 이거 소포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연금을 받으실 때 거기 우체국으로 네. 가서 네. 우체국에서 받아요 그거. 아니,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우체국도 요즘에 이제 편지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하고 있죠.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은행처럼 그 예금 적금, 뭐 대출 또 신용카드 보험. 이런 그 금융상품 이런 것도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이 공과금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학습 정리, 오늘의 표현, 유해한 정보가 많다. 유해한 정보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나쁜 정보라는 뜻으로 나쁜 정보가 많다는 뜻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많다.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많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 인터넷에 있는 온라인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사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의 문법, 개하다. 듣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하도록 할 때 씁니다. 다른 취미를 한번 찾아보게 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어 쉬워요. 다음 시간은요, 맞벌이 부부에 관한 그런 표현들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입에 착착 한국어 쉬워요!